쭉쭉쭉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에 물이 있어요, 여기. 여기에 물이 있으면 엔진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거 한번 열어보자고. 어디서부터 들어가는지. 터졌어? 아이고, 무겁네. 일단은 인젝터를 빼자. 이게 지금 침수됐다고 지금 연락이 와가지고 주행 중에 물구덩이를 지나가시면서 이제 차가 섰대요. 이 에어필터가 흠뻑 젖었다는 거는 에어필터를 통해서 인터쿨러를 통해서 일단 엔진 안에 물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일단 빨리 이 안에 있는 물을 빼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안에 다 부식이 돼서 피스톤 링하고 실린더까지 다 손상을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인젝터 먼저 탈거하고 물 들어간 건 확실한 거니까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으면 엔진 안에 물이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엔진이 얼마나 데미지를 입었는지는 저희는 모르는데 스타칭을 하면 안 돼요. 스타칭을 하면 이 안에 고여있는 물 때문에 커넥팅 로드가 휠 수가 있어요. 피스톤 아래쪽에 있는 물이 압축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인젝터를 빼고 이 안에 있는 물을 다 불어내야 돼요. 물기가 있어. 확인만 하는 거니까 지금 뭐 연소실의 상태나 그걸 보는 건 아니고. 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됐어. 에? 엔진의 높이를 녹이스로 한번 재볼까? 네. 33. 똑같은데? 안 맞는데? 13이 나오네? 달러. 12.6 정도 나오는데 약간 낮은 이번이? 일단 물은 뺐으니까 시동 상태 한번 보자고. 저 인젝터 동아시아 가지 말고 그대로 일단 조립해서. 지금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스톤이 여기서 보면 알아요. 버니어 캘리퍼스가 닿는 면이 요 꼭지점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평자면 몰라도 꼭지점이라 내가 여기에 찍었는지 여길 찍었는지에 따라서 높이가 다르거든요. 거의 정확하게 가운데를 찝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멍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내려가거든요. 근데 1, 4번을 쟀을 때는 높이가 일정했었는데 2, 3번은 약간 다른 걸로 지금 나타나는데 2, 3번의 높낮이가 다르다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커넥팅 로드가 물에 의해서 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커넥팅 로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이렇게 피스톤 아래에 이렇게 박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밑에선 올리고 위에선 안 올라가니까 얘가 이렇게 살짝 휘는 경우가 있어요. 물이 들어가면. 네, 일단은 무조건 엔진을 잡아서 여는 것보다 물만 빼면 되니까 다시 꽂고 시동을 걸어서 엔진 런을 한번 보고 엔진의 공회전 상태 확인해 본 다음에 그래도 안 좋다 그러면 엔진을 탈거해야 돼요. 일단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자고요. 구동은 했나? 이렇게 해서 문제 없으면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그게 우리도 속 편하긴 한데 일 막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오늘 물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조치를 하니까 다행이지. 며칠 있다가 하면 문제가 없어도 녹이 다 나가지고 엔진 무조건 까야 돼. 코닝은 해야 되거든 아무리 못해도. 그리고 피스톤 링이 늘어나 녹나서 물이 넘쳐서 들어오게 되면 인터쿨러에 물이 잔뜩 고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쿨러 호스는 빼고 시동을 걸어봐야 돼요. 근데 걸어보기 전에 연소실에 있는 물을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인젝터를 일단 뺐던 거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시 인젝터를 빼서 동아샤를 신품으로 교환해야 돼요. 제가 이거 재사용 그냥 했잖아요. 확인만 하기 위해서 재사용한 거고 인터쿨러 청소하고 동아샤 교환하고 하면 마무리.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얘기가 또 달라지고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보자고요.
스톱 스톱 스톱. 야 이씨 인터컬러 물부터 빼야겠다. 네, 엔진 음은 괜찮은 것 같지 않아? 런 좋습니다.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게 이게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들어가서 녹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피스톤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방해한 것 때문에 커넥팅 로드까지 휘어서 엔진을 망가뜨려버려요. 물 빼고 나서 인터쿨러 호스 끼고 다시 한번 시동 걸어보고 운행해서 문제 없으면 동아샷 교환하고 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아요.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에어필터로 들어가는 공기 덕트가 요 위치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쯤에 있으니까 물이 여기 정강이 정도 요 정도 높이만 되면 침수가 될 수 있어요. 나 혼자 조용히 넘어가면 다행히 넘어갈 수 있는데 옆에 차가 한번 물을 확 휘젓고 간다 그러면 내 차는 퍼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실상 발목 높이보다 조금만 높으면 침수가 될 수 있어요. 빨아들이는 순간에 옆차가 지나가 버리면 물이 한꺼번에 쏙 빨려 들어가거든요. 빨아들이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발목보다 깊으면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한번 고장나면 돈 1,000만 원 깨먹은 거 쉬워요. 수입차들은 절대로 발목 이상 되면 들어가지 말아요. 일단 물을 한번 빼봅시다.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인터쿨러에서 우와. 오케이. 후. 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 코어는 사실 의미가 없고, 안에만 안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네. 자, 이제 달자고. 네. 이 정도면 달아도 돼. 무게가 줄었어. 아까 무거웠거든? 네. 가벼워졌어. 이제 오늘 지금 침수가 돼서 지금 막 들어오셨기 때문에 시동만 걸면 오일젯에서 오일이 분사되고 그래서 실린더 벽면이 이미 오일로 코팅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문제만 없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치운전 좀 하고 출고해도 된단 말이지. 이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 물이 아까 인터쿨러 호스에서 막 컬컬컬컬 나오는 것처럼 그 정도의 물량이 흡기 매니폴드로 들어가면 진짜 엔진이 망가지고 분무기로 뭐 스프레이로 뿌리듯이 분사하는 정도는 사실 들어가면서 그냥 타버리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거든. 데미지를 안 입히었기를 바라야 되고 아까 시동을 걸어봤을 때의 느낌으로는 별 문제 없긴 한 것 같은데 아직은 장담하긴 이르고. 그래서 원래 이제 침수가 됐다, 물웅덩이를 지나면서 시동이 꺼졌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매장을 찾아가야 돼요. 그냥 마냥 세워놓기 시작하면 그냥 거기로 끝. 뭐 한 3일만 지나면 살려도 살린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컬러드가 휘었다 하더라도 블록 자체에 이 녹난 부분을 제거해 줘야지 피스톤을 박을 수 있단 말이지. 무조건 빠졌으면 빨리 조치해야 돼. 그래서 오늘 다른 차 예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를 먼저 받아가지고 조치를 취해드린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뭐 진짜 몇십만 원에 끝날 게 몇백만 원, 뭐 돈 1,000만 원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 응급환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응급환자. 문제 없으면 웃어도 되는 거지? 웃는 거 갖고도 뭐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걸어보자. 구동장치다? 구동장치 같으네. 이거 하면서 한 거야? 지워도 될 것 같아. 변속기 중립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그럼 전부 다 삭제해볼게. 네.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인공호흡을 하고 물을 토해내게 한 거야. 토해내고 호흡기를 해준 거지. 그래서 하고 지금 이런 상태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한번 시동 걸어보자고.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엔진 퍼졌다고 하고 한 1,000만 원 받을까? 그래야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뽀송뽀송해. 왜 여기 축축한 데에 있다가 뽀송뽀송한 이불 만지는 것 같아. 커넥팅 로드가 휘었는지 아니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엔진 공회전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제가 시운전을 나왔어요. 주행은 하는데 차 퍼지거나 하진 않을 텐데 엔진 필링이
엔진 음이 이상하다. 엔진이 떨어. 안 좋아, 엔진이. 이상해. 엔진 음이 원래 이 520D의 엔진 음과 좀 달라요, 지금. 물을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 떠네. 많이 떠네, 엔진이. 그러니까 공회전은 되게 얌전한데, 가속할 때 엔진 음이 좋지 않아요. 일단, 아, 보정량을 봐야겠는데. 그 인터쿨러 호수에서 나오는 양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엔진 안에 들어가서 데미지가 좀 있었나 봐요. 한 1500 정도에서 엔진이 가속할 때의 진동이 있어. 아, 안타까운데, 이거. 결국은 못 살아났네.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아까 버니어 캘리퍼스로 높이 찍을 때 2번, 3번 높이가 좀 달랐었는데 그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고 헤드까지 내려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가속할 때 차가 부드럽지 않고 좀 떨어요. 잔진동이 있어, 잔진동이. 발목만 넣으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구만. 아니, 가다 보면 이게 막 진짜 물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직진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아이씨, 아깝네. 이게 사망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장애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차가. 요럴 때 딱 출발하려고 하면 떨어. 변속도 약간 좀 부드럽지 않고. 아이씨, 괜찮은 줄 알고 좋다 그랬는데. 지금 2번 실린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이 정상 범주인데 이게 수정치고 이게 분사량이란 말이야, 주입량. 네. 주입량이 높은 거 2번이지. 네. 그리고 수정을 안 했어, 얘. 네. 근데 봐봐. 1, 3, 4번은 마이너스 수정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2번을 기준으로 나머지 출력을 낮춰놓은 거잖아. 네. 그러면 2번은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잖아. 네. 연료 분사량이 얘가 제일 높잖아.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낮아. 근데 내가 아까 측정했을 때 1, 4번은 똑같았고, 네. 2, 3번 중에 하나가 낮았었어. 그러면 악셀을 밟으면서 한번 보자. 주행 중에는 한 1500 정도에서 진동이 생겼거든? 1500 정도 유지해봐. 아주 되게 오묘하게 이상해. 그냥 둔하면 타겠어. 됐어. 분사를 제일 많이 한 게 2번이야, 계속. 2번이 인젝터 분사량이 가장 높고, 다 보정을 마이너스 보정하고 3번과 2번만 지금 보정을 안 했어. 그럼 1번과 4번은 마이너스 보정이야. 2번만 분사량이 많다는 거는 2번이 출력이 다운이 됐다는 거거든. 그러면 2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출력을 다운시켜야지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야. 정상적인 차로 보기가 어려워. 근데 그냥 타려면 또 타. 아, 좀 짜증난다 하는 상태? 테스트를 달릴 때 내가 한번 해볼게. 소리가 뭔가 그 느낌은 거칠어요. 거칠지? 많이 거칠지 않아? 네, 뭔가... 말로 형용하기가 어렵지. 네, 묘한 진동. 묘한 진동이 오고 뭔가 기분 나빠. 계속 2번은 다른 인젝터보다 연료양을 더 넣어. 계속 넣고 있어. 연료양을 더 많이 넣는다는 건 어쨌든 간 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 네. 그 기계적으로 엔진의 출력이 떨어지는 거고. 네. 기름을 더 넣어서 그게 출력을 높이고 나머지를 기름량을 줄여서 출력을 낮춰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힘이 떨어지고 그 이상 못 맞추면 진동이 생기는 거거든. 뭔가 간질간질한 타라면 탈 수는 있겠는데. 그치. 좀 이거를 계속 사셔서 타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짜증날 것 같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 차 처음 타는데도 이 정도, 이거 아닌데? 라고 싶을 정도로 느끼거든. 코너도 휘었다고 봐야 돼. 헤드를 까서 보면 가장 정확하긴 한데 지금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코너드가 아주 살짝 휘면 네. 크게 느끼지 못하거든. 이런 식으로. 많이 휘면 소음이 나. 딱딱딱딱딱딱 그런 약간 피스톤 벽 치는 소리처럼 조금 휘면 아주 묘해, 저 느낌이. 지금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럴 때 지금. 맞아, 맞아. 그럴 때 진짜 걸걸걸걸걸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난 이런 상태면 차 판다. 저도 그렇게 왔어. 난 못할 것 같아, 이 상태면. 이렇게 해서 중고시장에 흘러나오면 차 이상하다고 엔진 까서 보면 헤드 내렸을 때 피스톤 상차점 확인 안 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거야. 산으로 가게 되는 거지. 산으로 가는 거지. 엔진 음이 계속 이상하고. 그래서 내 헤드 깠을 때 항상 피스톤 상차점 높이를 확인하는 거야. 전에 이력을 모르니까.
계속 타다 보면 네. 와, 나 이걸 운전 못하겠다 싶을 정도야. 음색이 일정하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치 그치. 맞아 맞아. 잘 됐길래 좋다 그랬는데. 런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회전은 되게 좋더라고. 근데 공회전 맞추는 거 어렵지 않아. 근데 가속을 할 때의 이 네. 밸런스를 맞추기가 쉽지 않지. 엔진을 내려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수리를 하자고 해야겠다. 이거는 수리하자고 하는 게 맞아. 뭐 우리가 선택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문행하다 퍼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 아쉽네. 이건 뭐 차주분이 뭐 어떻게